안녕하세요, 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렛츠고! 자, 이게 또 불호죠.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치약을 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불호! 느낌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약간 피자는 맵고 짜고 그런데 거기에 그 상큼함이 올라가면은 약간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별로 안 좋아요. 팥붕어빵, 얼죽아, 늘 얼죽아. 일주일 내내 외출하기, 저는 완전 나가는 그런 걸 좋아해서 뭔가 너무 심심하고 몸이 근질없습니다. 아, 저는 그거 물건 안 잃어버리는 거, 손해가 덜하잖아요. 그러면 길은 내비게이션 보면 되니까. 저 맞는 거 싫어합니다. 꿀밤, 아니 꿀밤이 아니라 뭐지, 꿀맛 나는 밤. 아니 그럼 핸드폰이 필요 없잖아요, 친구가 없으면. 그러면 핸드폰 없이 살기로 할게요. 두 개 다 버리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골라야 되는데. 먹어야 돼 꼭. 그래도 탄산이 낫지 않을까요? 그때는 위로와 격려가 낫지 않을까. 아무래도 비 오는 날에 새 신발. 왜냐면 저는 뭐 그렇게 큰 애착이 없어요, 신발에. 어차피 말을 태고. 그리고 너무 하면 좀 약간 그래요. 자, 한번 탁 묻혔을 때 모서리 밟았을 때 레고. 아, 차라리 레고를 밟겠습니다. 아, 어떻게 죽을지 알기가 나을 것 같아요, 차라리. 어, 근데 그러면 무섭겠다. 만약에 이러는데 뭐 사고가 난대. 알고 있으면은 맨날 무서울 것 같은데. 아, 그래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너무 알고 있으면은 네, 안 좋을 것 같아요. 어, 이거는 월요일이 나요. 한 목금 정도의 기분이 좋아. 이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. 근데 월요일에는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, 상당히. 그래서 월요일을 끝내버리면 화부터 시작하거든요. 저 이거 약간 좀 현명한 답변이었습니다. 하... 저 같은 곳에서 그 노래가 좀 더 제 취향입니다. 가장 아픈 그 통증 중에 하나가 치통이래요. 이를 닦아야 됩니다. 네. 이별이죠. 연애를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. 아,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? 환승 이별이 낫겠다. 근데 잠수 이별은 이유도 못 듣고 그냥 끝나는 거니까 저는 사이코패스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좀 특이한 역할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했었거든요. 아, 전 햄스터. 걔가 부숴봤자 얼마나 부수겠어, 조그만 게. 근데 같이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, 바퀴벌레. 그냥 햄스터로 할래요, 저는. 치우면 되죠. 아, 이거 고를 수 있어요? 아, 고를 수 있지. 아, 솔직히 바램은 그만둬야죠. 아, 근데 아, 모르겠네. 그만두는 게 낫다. 깻잎 논쟁 같은 거거든요. 울고 싶을 때거든. 우는 거는 실제로 뭐 몸에 그렇게 좋은 뭐 효과 그런 건 없는데 웃을 때는 그 엔돌핀이 나온대요. 계속 웃을 수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. 빠삐코, 빠삐코 중요한데 빠삐코를 선택하겠습니다. 어, 아니 그러면 요플레를 버리는 거. 네. 그럼 자다가 자리에 쥐 3시간 나기? 자는데 얼굴에 쥐가 떨어지기. 기절할 것 같은데? 다시 잠들 수 있을 것 같은데? 쥐가 떨어지면? 쥐 3시간 힘든데? 그냥 다리 하나 없는 거잖아요. 쥐 3시간 할게요. 얼굴에 쥐 떨어지는 건? 아, 너무 싫다. 아, 나 블리가 하는 말 알아듣게. 너무 궁금해. 걔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. 뭐라고 말은 진짜 많이 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아쉽더라고. 그래서 옛날에 막 그런 거 썼어요. 막 그 말하는 어플 있거든요. 그거 막 하고 그랬어. 자, 밸런스 게임은 참 나쁜 게임인 것 같아요. 말이 잘 통하지만, 아, 안 통하지만 취향이 같은 게 낫죠. 뭔가를 할 때 취향 같은 게 좋죠, 아무래도. 근데 내가 둘 다 까주면 안 돼요. 그냥 새우 다 까주면 되잖아요, 제가. 그렇죠? 친구가 까준 게 아닌 것 같아요. 새우를 안 먹으면 되죠. 토마토가 낫죠, 차라리. 진짜 뭐 이상한 맛 음식들 많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낫지, 차라리. 혼자서 뷔페 가기가 낫다, 저는. 뭔가를 먹을 수 있으니까. 아, 이게 상황마다 달라서. 근데 그래도 아는 게 힘. 정보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, 저는. 난 가장 좋은 걸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먼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감정은 있어요. 좋아서 그런 거지. 아니, 감정 없이 그냥 막 그게 야유일 수도 있잖아요. 멘트할 시간도 안 줘요. 아, 멘트할 시간도 안 줘요. 그럼 또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그분이랑. 멘트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. 그래도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나. 저도 팬분들 소리 좀 듣는 게 낫죠, 저만 얘기하는 것보다. 네.
뭐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지만 힘든 게임이네요. 잠깐 이 한 10분인가요? 10분이 약간 고통스러웠네요. 근데 그래도 즐거웠고, 네,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저희만의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 많이 기대해주세요. 화이팅! 마지막 질문은 매니저 될 건데. 오! 들어보시죠 한번. 9살 진영이 매니저 하기, 진영 9명 매니저 하기. 9살이 맞죠? 9명 겨우 힘들죠.